안녕하세요. SKT T1의 미드라이너 페이커 이상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챔피언 공략을 중요시하는데 사실 챔피언보다 중요한 것이 라인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아는 능력, 그 운영 능력이 중요한데 네, 오늘은 미드 포지션 공략 중에 맵 리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맵 리딩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잘 배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맵 리딩은 언제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맵 리딩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맵 리딩을 언제 하냐면 이렇게 CS 먹을 때는 못하는데 지금 미니언 키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돌려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라인 체력 상황 한번 확인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체력바 보고 미니맵 상으로 붙어있으면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도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보면서 상대가 갱으로 온다거나 그러면 태포로 지원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봐주시면 좋아요. 태포 있을 때. 네, 맵 리딩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언제 하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렇게 판테온이 상대 정글러가 내려오고 있을 때는 이게 동선이 바이게를 먹거나 아니면 지금 미드로 오고 있거든요. 네, 판테온이 갱킹이 세기 때문에 아래에서 살려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정글러가 요런 데 있다 그러면은 정글러 불러서 한번 판테온 오는 거에 잡아봐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적 정글러가 아예 안 보였을 때 이렇게 미드 라인이 위험한 상태고 밀고 있는 상태고 다른 라인이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은 거의 제 쪽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미드에서 조금 사리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로밍을 가기 위해서 이제 맵 리딩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탑 상태를 보면 상대가 이 라인을 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탑을 봐주면은 킬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상대는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카렌이 한번 이제 갱홍을 했죠? 네. 이렇게 계속 맵 리딩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게임 중반에 미드에서 제가 맵을 넓게 쓸 수 있을 때는 탑이 비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로밍 타이밍이 아주 좋거든요. 이렇게 맵 리딩을 계속 해주면서 어디 가야 될지 판단하는 게 좋아요. 네, 상대 1차 타워를 밀고 나서는 맵을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자기가 그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냥 상대가 지금 상황에서 뭘 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로밍을 가는 게 맞거든요. 상대 탑라이너가 지금 집 갔다가 올 타이밍이라서 지금 탑에 가면 아마 판테온이 올 거예요. 탑으로 여기서 상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갔다 오는 타이밍에 이렇게 탑으로 오게 되었기 때문에 상대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놓는 거죠. 이렇게 맵리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맵리딩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맵리딩만큼은 숙지하고 다음 티어로 올라가시길 기원합니다. Wait. I know you want to close the video, but give me just 15 seconds more. If you made it that far, you probably found this video useful, so please like and comment it. This simple move will tell YouTube that this video brings good value for the viewer, and YouTube will recommend it more. Also, if you like that video, consider subscribing. There will be more videos like that, and there are already a number of them. I also run Discord channel where I post links to videos like this one, but made by other content creator makers. Connection link can be found in the description. On top of that, I have Twitch channel. I'm Diamond Top Mid support player, and I'm trying to make my streams as educational and calm as possible. If you're down for it, consider following. You can also find me on Twitter.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Have a nice day.